특집 불교TV에서 새롭게 준비한 설화 견문록의 설화지기 장재영입니다. 설화 견문록, 아, 프로그램 이름만 들어봐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러분 느낌이 팍 오시나요? 네,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재미난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헷갈리신다고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를 뭐 우차사의 코봉이로 기억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웃음 대신 전국 사찰의 설화들을 찾아서 웃음, 감동, 신심이 넘쳐나는 다양한 설화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화 견문록, 제가 처음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냐? 짜잔, 바로 경주역입니다. 경주역의 역사가 벌써 10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폐역이 된다고 그래요. 아유, 어떡해. 여러분, 경주역 없어지기 전에 빨리들 오셔서 경주역 마지막 가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잖아, 감독님. 오늘 뭐 어떻게, 이게 설화 견문록. 저 혼자 하는 건가요? 어떻게 저 혼자 돌아다녀요? 아니요, 같이 가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가 아니랍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하실 분 나와주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우, 미인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잠깐만요. 야, 우리 게스트들 좋습니다. 딱 보자마자 어떤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시는데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불교학부의 석기람입니다. 교수님, 석기람 교수님? 예. 야, 이름 자체가 그냥 저희 그냥 불교TV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쪽은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저 러시아에서 온 마리나라고 합니다. 어우, 마리나 씨, 어우, 상당히 미인이에요. 마리나, 마리나. 죄송합니다. 마리나 씨는 근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웠어요? 한국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7년 됐어요. 7년? 네. 오,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다. 예허 그레크 시즈레크 기드레크 브레키락송 그레크 브레크 브레크 라스레크 브레크 잡. 죄송합니다. 오늘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차사, 설을 참는 사람들 멤버들이 다 모였습니다. 감독님, 예, 모이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경주역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저희 이게 뭐 20원짜리 주셨는데? 네. 이거 아세요, 10원짜리? 네. 네, 돈이잖아요. 돈. 돈. 아, 나 러시아인 줄 알았어. 아, 돈. 아, 그죠, 돈이죠. 이유가 있는데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왜 오라고 한지. 근데 여기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찾으라고. 아유, 저희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이고, 참다. 자, 그러면 우리 설차사 멤버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텐데. 자, 설화를 찾는 사람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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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 갑시다.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경주 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골목이 무슨 골목이게요? 경주빵 골목이에요, 여기가. 아. 그래서 경주빵을 좀 먹고 가볼까 생각 중인데 경주빵 먹어봤어요, 마리나? 아니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어떤 맛일 것 같아요? 경주 맛인 걸. 경주 맛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름의 인기는 뭐 그냥 아주 그냥 경주에도 쫙쫙 퍼져 있네요. 네. 자, 이쪽이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마리나 씨인데요. 경주빵이 무슨 맛이 날 것 같아요? 했더니 경주 맛이 날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배낭 맛이 좀 있죠. 간단하게 경주 맛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좀 저희가 좀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예. 지금 접시 좀 받아주세요. 아, 접시. 자, 일단 앉아서 식사 좀 하시죠. 자, 우리 경주빵을 먹어봅시다. 야, 이게 경주를 느낄 수 있는 경주 드셔보세요. 경주 맛이 날 거예요.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좀 사가야겠다. 제가 듣기로는 설화 견문록 우리 그 멤버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 왜?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경주 안 와봤으니까 진짜 오고 싶었어요, 여기. 아, 처음이시네. 경주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여기 꼭 들리셔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오셨네. 경주에도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애틋한.
경주에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경주에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비슷한. 애틋한. 비슷한. 애틋한. 네. 너무 궁금한데, 잠깐만. 저희한테 지금 질문을 던져주시고 보니까 지금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화가 시작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경주빵도 먹고 힘도 났으니까 이제 설화를 찾아서 한번 출발해볼까요? 설화를 찾아서! 찬란한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찰 불국사입니다. 토암산 중턱에 자리한 불국사는 버풍왕의 어머니 영재 부인의 뜻에 따라 나라의 안정과 백성의 평안을 위해 창건됐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지요. 자, 드디어 저희가 경주 불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때요, 마리나 씨?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웅장하고 좋죠? 근데 저기 현판 보시면 저기 한자 읽을 줄 알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부처 불, 나라 국, 절사 해서 불국사라고 읽어요. 불국사. 아니, 왜요? 불국사가 아니라 불국사라고 읽어요. 근데 왜 반대로 읽어야 돼요? 왜, 근데 왜 이렇게 읽죠? 원래 아시아에서 문자를 읽던 방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어요. 불국사!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들어가서 직접 불국사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너무 궁금하니까 그 이야기 들어갑시다. 들어가시죠. 네. 이야, 불국사 아니야? 불국사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불국사 참 정말 웅장하네요. 그렇죠. 거대하기도 하고. 아, 비로소 이렇게 딱 두 다리 보니까 불국사인 게 딱 실감이 나네요. 오, 좋습니다. 마리나, 와 보니까 어때요? 불국사 와 보니까. 엄청 크고 역사도 많고,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수학 여행지예요. 여기가 대표 수학 여행지가 경주인데 거기서도 불국사. 그렇죠. 여기는 저희 소식적에 한 번씩 다 와 봤어요. 예, 저희도 막 사진 찍고 다 그래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불국사 언제 창건이 됐을까요? 불국사는 지금부터 약 1300년 정도 전에 창건됐습니다. 1300년? 예, 750년경에 창건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경주 시내에 가난한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네. 부잣집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네. 어머니하고 둘이서 부잣집 일을 하면서 밭을 세 이랑을 얻었어요. 밭을? 예. 그 밭을 가꾸고 주인집에 일을 하는 와중에, 네? 주인집에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불사에 공덕을 조금 보태면, 시주를 조금 하면, 네? 만 배로 복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소년 대성은 어머니 경조를 설득해 보관장자에게 받은 전답을 모두 흑륜사에 시주하고, 점계 스님은 베푼 것에 만 배 이상을 얻을 것이라 축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 대성이 죽고 어머니 꿈에 나타나 시주한 공덕으로 설아벌 김문양 가문에 태어날 것이라 예언했죠. 그 무렵 재상 김문양도 모량리의 김대성이 아들로 태어나면 잘 길러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예지몽을 꿉니다. 7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왼손은 꼭 쥐고 펴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왼주먹은 전생에 어머니 경조를 만난 후에 폈는데 손바닥에는 대성이라 쓰여 있었죠. 김대성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가장 좋은 효도는 절을 지어 부처님께 바치고 부모님의 명복을 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를 위해 창건한 절이 지금의 불국사, 전세의 부모를 위해 세운 석불사가 오늘의 석굴암이랍니다.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두 사찰을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지금 창건과 창건설화를 들은 건가요? 그렇죠. 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처음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 소학교 때 들어
어떤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여기 뛰어노는 아이들과 같은 심정이에요. 그때는 여기 잘 몰랐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았지. 그렇지 얘들아? 네. 어 그래 같은 마음일 거예요. 자, 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질문! 아이, 한국, 여기 표지판 보시면 안 되고. 자, 표지판 안 보시고. 자, 어떤 게 다보탑일까요? 다보탑? 다보탑! 힌트! 다보탑은 되게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아니요? 화려합니다. 아, 2층이죠. 엎드려 잘 바뀌죠? 좋습니다. 이게 바로 다보탑이죠. 야 어때요? 다보탑 딱 보니까. 화려함이 느껴지십니까? 네, 역사 느낄 수 있어요. 역사를 느낄 수 있어. 딱 봐도 되게 오래돼 보이고, 그렇죠? 네, 다보탑은 나보 무슨 의미? 아, 다보라는 말이 무슨 네. 의미냐? 이런 거대로 하면 가지가지 많은 보물, 보배,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견보탑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설법을 하세요. 설법을 하는데 다보여래께서 다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께서 네. 이 탑을 딛고 서서 올라오셔가지고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걸 증명을 하세요. 그래서 다보여래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으로 다보탑,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하는 탑으로 석가탑. 이게 가장 일반화된 정형적인 설명에 해당합니다. 역시 전문가, 역시 전문가. 아, 대단하세요. 이거 다 수설이에요.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이게 11m 이쪽 저쪽. 10.9m, 11m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믿을게요. 그걸 말씀하시면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높이까지 하시고,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의 또 주인공 설화가 있는 석가탑, 무형탑. 다보탑과 석가탑을 나란히 세운 이유는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현재의 부처인 석가열애가 설법할 때 옆에서 옳다고 증명한다는 법화경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석가탑 해체복원 때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으로 우리나라 고인쇄 문화의 높은 수준을 증명한 귀중한 유물입니다.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신라시대 때 창건을 했는데 네. 창건할 때 이 탑을 양쪽에 있는 탑을 세우기 위해서 네. 백제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돌 조각가 네. 석공이라고 부르죠. 네. 석공예가를 신라로 모셔왔대요. 김대성이 불국사를 창건할 당시 가장 뛰어난 석공으로 알려진 이가 바로 백제의 후손 아사달이었습니다. 갓 신랑이 된 아사달은 불국사 석가탑 조성 제안을 받고 수락을 했죠. 아내를 두고 온 아사달은 일심으로 돌을 다듬고 깎아 탑불사에 전력을 다합니다. 두 해가 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사녀는 천리길을 달려 불국사로 찾아옵니다. 석가탑이 완성될 때까지 외부인을 금했던 터라 아사녀는 지척에 두고도 아사달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스님이 석가탑이 완성되면 근처에 있는 연못에 그림자가 비칠 것이니 그때 남편을 보러 오라 했죠. 아사녀는 연못가에서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치길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불심으로 석가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아내가 몇 달 동안을 남편을 만나기 위해 불국사를 찾아왔고 근처 연못에서 석가탑이 완성되기만을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단숨에 아내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아사녀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죠. 아사달은 몇 날 며칠을 슬퍼하다 정처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보면 아사달 아사녀. 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었어요. 이제 요 사랑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부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름에 네. 보다시피 아사달 아사녀. 불국사에서 1700년대에 만들어진 옛날 기록에 따르면 네. 원래 이야기는 아사달하고 아사녀라고 하는 남매 온우이였다고 그래요. 온우이요? 네.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온우이인데 그 이야기가 근대 시기에 네. 무형탑이라고 하는 소설이 만들어지면서 네. 더 애틋한 감정을 담아내는 이야기로 바뀌고 네. 그 이야기가 지금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기억에 남고 있는. 아. 그래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에 네.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들을 싣고 새로운 콘텐츠로 나아가는 겁니다. 흥미를 줬어요. 그렇죠. 말이야 말 잘했어요. 그렇죠. 뭐 온누이 설도 있고 뭐 서로 사랑하는 연인 설도 그렇죠. 부부 설도 있겠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만 저희가 기억하면 되는 건데 아사다라고 아사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남녀라면 네. 석가탑이 아사달이 짓는 부처님 세계라고 생각하고 네. 그럼 아사달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사녀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오. 부처님과 중생이 네. 서로 그리워하는 애틋한 감정 애틋한 감정 야 이게 생생을 안 해봐서 마리나 씨는 사랑한 사람이 예, 중요한 일 때문에 일하러 갔어 근데 안 돌아와 한참을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 네 오, 100년이 돼도 천년이 돼도 아, 나 입술 부르르 떨리는 거 봐 지금. 좀 생각해봐야죠. 좀 생각 좀 그렇죠. 당장은 뭐 기다릴 수 있다 말은 편하겠지만 그게 현실화되기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내가 아사달이라고 한번 해보고 아사녀라고 해보고 우리가 또 마리아 씨도 좀 연기를 좀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좀 감정을 표현해서 한번 네 한번 연기 한번 해보실래요? 어머. 아사녀. 아, 연기 잘하시네. 연기하셔도 좋겠어. 아, 얼굴 되게 시뻘게 지셨다. 제가 알기로 이게 탑돌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탑돌이? 예. 네. 탑돌이? 마음을 기원하면서 뭐 도는 거 맞죠? 그게 탑돌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의 이름을 속으로 외면서 네. 나도 저 부처님과 똑같은 모양이 되게 해주세요. 네. 나도 저 부처님처럼 번뇌를 예의게 해주세요. 네.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담고 이름을 부르면서 돌죠.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합장을 하고 한번 돌아볼까요? 앞에 먼저 도시죠. 아 제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마메탑을 관세음보살. 나마메탑을 관세음보살. 우리 프로그램 대박나게 해주세요. 불국사람 또 와봐야 돼. 극락전이죠? 예.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너 극락전 가면 그거 꼭 보고 오라고. 한번 찾아보시죠. 오물? 저거. 얘 등이 많이 마모가 됐는데요? 아, 얘 만지면 뭐 행운이 들어오는 건가요?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의미에서. 복, 그래서 복되지? 좀 만져보세요. 복이 들어온대요. 마리나 씨. 어떻게 만져야 돼요? 끌어안아야죠. 안 놓치게 끌어내야죠. 예. 집에 가져가. 집에 들고 간다. 진짜가 아니고. 네. 건물 어딘가에 황금빛 돼지가 숨어 있습니까? 숨어 있습니다. 마리아 씨, 누가 빨리 찾나? 누가 빨리 찾나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자, 어디 있다는 거? 얘들아, 멧돼지 못 봤니?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 마리아 씨가 찾았네. 어디서? 숨어있어요. 어? 저 위에 저 숨어있네요? 아 저거 돼지 맞네. 너무 신기하다. 혹시 이 극락전 저기 복돼지 설화가 있을까요 혹시? 특별하게 전해지는 설화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만들면 아직은 돼요. 없어요.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요. 근데 무슨 설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지금 확실히 만들어지기 시작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네. 극락에 가려면 네. 복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가 네. 복돼지라고 그렇죠, 알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극락에 가려면 복을 읽어야 된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설 같은 건 없을까요?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건물들이 목재 건물이다 보니까 네. 목재 건물이 제일 취약한 게 불이죠. 불이죠. 네, 불. 네. 그래서 불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로 상징적으로 조각을 세운 게 아닌가. 왜요? 아, 돼지랑 불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뱀을 잡아먹죠. 그렇죠. 뱀 잡아먹죠. 그런데 뱀은 음양오행에서 따지면 불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아, 뱀이 불을 상징한다. 반면에 돼지는 음양오행에서 따지면 물을 상징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물이 불을 꺼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물을 상징하는 돼지가 오. 불을 상징하는 뱀을 잡아먹으니까 오. 돼지를 모시면 화재가 예방된다는 의미로도 야.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관련된 전설이나 네.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전혀 없어서 네.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세웠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 그래도 그럴싸한데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좀 그럴싸하기만 합니다. 예, 예. 아, 재밌네요, 되게. 그래도 이게 이렇게 말을 전파되면서 이게 점점 설화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든 절에서 만들어지는 설화는 네. 선인성과 악인악과라고 하는 네, 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네.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역시 상징적으로 세울 때는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세우지 않았을까.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교수님한테 이게 들으니까 정말 불국사에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때요? 마니아 씨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불국사가 달리 보이나요 혹시? 네, 되게 깊은 역사 듣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역사 기대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국사에서 더 많은 설화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한복 하시면 어때요, 교수님께서?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오니까 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 설화들이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불국사에 더 많은 설화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시죠. 이야, 이게... 신기해요. 정말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아이고, 참. 아유, 무슨 말씀. 자, 뒤를 보시면 아사달, 아사녀의 또 조형물이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설화가 기억이 나네요. 애틋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아. 닿을 듯 말 듯 하잖아요. 닿을 듯 말 듯. 네, 좋습니다. 자, 설화를 찾는 사람들 제 1회 우리 불국사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자,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즐거운 하루였고요. 네.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설화 통해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불교를 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네. 정말 기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 아우, 교수님 때문에 너무 편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리아 씨 어땠습니까? 네, 오늘 불국사에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네. 드디어 오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설화도 들어보니까 네. 너무 흥미로웠어요. 흥미로웠다. 네. 재밌었다. 네, 진짜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흥미롭게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설화를 찾는 코봉이 저 장재훈이요. 대한민국 모든 사찰의 설화를 찾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 불국토를 꿈꾼 신라인의 불심 그리고 천년을 써내려간 애틋한 설화를 간직한 불국사 불국사의 설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